자, 이전 시간에 이어서 리베이스를 살펴볼 거예요. 협업을 할 때, 타임라인을, 로그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왼쪽은 이런 상태, 오른쪽도 이런 상태, 양쪽 다 같은 상태입니다. 자, 저는 왼쪽에서 left.txt를 또 수정합니다. L4로 수정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right.txt를 수정합니다. R2로 수정했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서 commit, 뭐였죠? git commit L4. 이렇게 해서 버전을 만들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버전을 만들어야겠죠? git commit R2. 맞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푸쉬를 먼저 했네요. 안타깝게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수습해야겠네요. git 패치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딱 보는 거예요. 로그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신의 헤드는 마스터니까 나는 R2고, 그리고 저기 누군가가 L4라고 하는 버전을 만들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git merge 그리고 origin 마스터를 해도 되겠지만 리베이스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리베이스 그리고 오리진 마스터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이 버전과 이 버전의 베이스는 자 다시요 이 버전의 오리진 마스터와의 베이스는 누구예요? 얘거든요. 근데 얘의 베이스를 얘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 명령이죠. 자,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되고요. 충돌은 다행히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L4 다음에 R2가 작업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 제가 리베이스를 했던 이 버전은 아직 누구에게도 공유된 적이 없는 버전이에요. 그럴 때만 리베이스를 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다음에 리베이스를 쓰시면 안 돼요. 엉망진창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결과를 보면은 cat left.txt에는 L4 왼쪽에서 작업했던 내용도 있고 cat right.txt라면 R2 오른쪽에서 작업한 내용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푸시를 하게 되면 원격 저장소로 가고 다른 사람들이 풀을 하게 되면은 자기 걸로 오게 되는데 그때 양쪽 다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머지 커밋이 존재하지 않고 깔끔하게 선형적으로 로그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베이스를 통해서 협업을 할 때 로그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